수능 라이트 2번. 에브리 다음에 무슨, 그쵸, 단수. 단수 동사 쓰죠? 단수 명사, 단수 동사. 그래서 엘리트 선수가 누구를 가리켜요? 엘리트 선수. 아, 그 올림픽 국가에서 이제 키우는 최상위급 애들만 가져다 키우는 운동이죠. 그래서 엘리트 뭐 스포츠라고 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운동시키는 게 아니라 소수의 뛰어난 인재들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훈련의 모든 측면들은, 네? 해즈, 갖는다, 분명한 목표를. 그래서 아무래도 엘리트다 보니까 엘리트가 하는 그 어떠한 훈련이라도 목표가 있어서 하는 거다 이거죠. 목표가 있어서. 얘네들이 뭐 앉아 있는 것도 목표가 있어서 앉는 거고. 뭐 암튼. 자, 여기 뭐 주동? 명주동은 어떻게 한다? 가로로 묶고 뭐 해줘요? 수식해 주죠? 예, 가로로 묶어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Everything. 데부터, 데이부터 어디까지? 1번 동사, 2번 동사 앞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그 앞에 있는 뭐를, everything을 수식해 주면 되죠. everything. 그리고 그 두가 1번 동사, 이스가 2번 동사, 2번 동사 앞까지. 그래서 베뉴가 뭐죠? 베뉴가? 아, 베뉴 알았었는데. 길인가? 잠깐만요. 길이었던 것 같은데, 길. 자, 그래서 훈련 길, 안과 박, 훈련하는 어떤 길에 안과 박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 네? 아까 엘리트 선수가 이제 훈련 연습 안에 있을 때는 당연히 목표가 있지만 훈련 밖에, 연습 밖에 있는 모든 일들도, 그쵸? 그러니까 아까 앉아 있는 것들도 얘네들은 허투루 앉아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모든 것은 비동사 다음에 뭐 써요? 형용사 쓰죠? 그래서 goal directed, 목표 지향적이다. 그래서 당연히 연습 안에서는 목표가 있겠지만 여기에 밖에도 그 목표가 있어요. 네? 자, 코치로서 너는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코치라면 너는 원한다. 돕기를 사역동사 목적 동사원형. 그래서 너의 엘리트 선수들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걸 돕고 싶어 할 거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너의 엘리트 선수들과 두 가지를 해주면 좋은데 첫 번째는 뭐 지향적이 되고 목표지향적 이 되는 것과 또 엔드 무슨 구조 병렬 이렇게 병렬이죠. 또뭐 하는 것? 그들만의 뭐를 세우는 것? 목표를 세우는 것. 그래서 얘네들이 뭐 훈련 안팎으로 모든 행위와 생각이 하나의 목표로 이렇게 방향성이 틀어져 있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아무리 코치가 정해줘 봤자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목표보다 더 강한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치라면 너는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스스로 뭐 하도록 선수들만의 목표를 세우게끔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뭐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요? 네. 그래서 늘 언제나 방향을 자신의 목표를 향해끔 있어야 되고 또 오은에다 붙였고 자기만의죠. 네,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이두 가지를 하도록 돕기를 원할 거다. 자, 네가 이거 웬 다음에 이제 분사도 쓸수 있죠. 주어 동사도 쓸수 있고 분사도 쓸수 있고. 그래서 네가 너의 엘리트 선수들과 일할 때 그럼 코치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지도 같은 거 하겠죠? 예, 지도나 뭐 훈련할 때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Give them, 그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목표의 어떤 마음을 갖고 그들만의 목표를 세우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춰줘야죠. 그래서 그들에게 daily, 일간, 주간, LI가 붙으면 뭐가 되죠? LI가 붙으면
li가 붙으면 명사에다 li 붙으면 어떻게 돼요? 써요. 이 명사에 li 붙으면 형사예요, 형사. 그래서 매일의, 주중의, 월간의 뭐 이런 형사가 돼요. 뒤에 꼴즈 명사 수식해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이제 나눠서 목표를 주어라. 너는 그것들을 대문 위에 있는 거 받는 거죠? 예, 주간, 월간 목표들을 적어서 그들에게 선수들에게 줄 수도 있다. 뭐 이거는 목표를 직접 세워주는 거네, 그쵸? 아까는 뭐 지들이 직접 세우도록 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들에게 이제 시간별로 쪼개서 줬네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관찰했을 때 어디에서 중국에서 연습 장면을 관찰했을 때, 그쵸? 근데 왜 하필 중국일까? 금메달 가장 많이 따는 국가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은 엘리트 교육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재들만 가져다가 집중적으로 키우는 거 있잖아. 그래서 엘리트 스포츠 교육에 특화되어 있어서, 뭐, 그래서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한 연습을 관찰했을 때 나는 주목했다. 동사다움에 대한 뭐뭐라는 것을. 코치들이 우드, 여기 우드는 뭐뭐 하곤 했다 이래. 예? 그래서 주곤 했던 모습을 목격했다 이거죠. 목격했다. 뭐에게? 각각의 다이버. 다이버 뭐예요? 다이빙 선수죠? 예, 다이빙 선수에게 뭐를? 종이 한 장을. 나도 그래서 이것 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야. 이렇게 수업 전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한 장씩 주는 거지. 뭐가 적힌? 그날의 개인적인 연습과 목표를 적은. 얘가? 뭐 예를 들면 혜진이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지리, 기후, 외우기,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이로 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종이를 받으면 왠지 포스트잇으로 받으면 있어 보이잖아요. 간직하고 싶고. 에? 그래서 적힌, 여기는 위드가 뭐 적힌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에? 그래서 그날의 개별적 연습과 그날의 어떤 여러 가지 목표들을 적은 종이 한 장을 코치가 주던 모습을 목격했다. Remember, 기억해라. Don't limit goals. 제한을 limit A to B예요, A to B. 그래서 목표들을 어디까지? 신체적 훈련, 연습까지로 limit, 뭐 하지 말아라. 제한시키지 말아라. 기억할 것은, 그쵸? 그래서 여기 개인 연습 있는데, 뭐 무조건 개인 연습 줄게 아니, 줄때 있어서, 그러나 신체적 연습만으로는 목표를 제한시키지 말아라. 이거 목표 적은 거 줬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를 뭐 10번, 뭐 푸쉬업 하기. 예? 이것만 적지 말고, 뭐 어떤 목표도 있어요? 그쵸, 정신적 목표가 나오겠죠. 어우, 느낌 좋아요. 감이 좋아요, 감이. 그래서 피지컬에만 제한시키지 말아라. Limit A to B. 이것 좀 외워두시고요. 자, day. day에다 붙였고, day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그 꼴즈 받나요? 꼴즈? 네, 꼴즈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꼴즈. 자, 그러한 어떤, 아까 신체만은 안 된댔잖아. 정신적인 것도 추가해야 된댔는데. 그래서 그러한 목표들은 반드시 또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뭐를? 목표를. 대의가 뭘까? 아, 잠깐만요. 그래서 예, 목표들 해도 네,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목표, 작은 목표. 예. 그래서 그 목표들은 얼쏘에다 붙죠. 여기가 얼쏘가 이제 추가가 있기 때문에 예,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신체적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추가적으로 그 목표들은 다음과 같은 훈련, other parts에다 붙였고 다른 부분들을 위한 목표들도 있어야 된다. 예시로 뭐가 나왔냐면 이제 그 몸풀기 루틴에다 붙였고 루틴은 하루 일과처럼 이렇게 하는 거랑 정신적 훈련. 여기 나오죠? 정신적 훈련. 네? 신체적으로만 제한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정신적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컨디션 조절과 같은 훈련의 다른 영역들을 위한 목표도 또한 포함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이 꼴즈 받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좀 예, 꼴즈로 아까 좀 바꿨는데. 왜냐하면 여기 선수들 하려고 했더니 선수가 단수잖아. 그러니까 대의로 받을 수가 없어서 예, 꼴즈로 받아야 될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좀 말이 이상하잖아.
꼴주는 또한 꼴주를 가져야 된다니까 좀 말이 이상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또한 여기도 또 추가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remember와 이제 병렬하면 되겠죠. remember하고 여기 목표, 아까 신체적만으로 제한시키지 말라 해서 정신적 나아서 전체적으로 그 목표에 대한 얘기 나왔고, 그리고 또한 네가 코치라면은 너의 선수를 시켜라. have 무슨 동사? 그래서 이 코치로서 네가 할수 있는 추가죠. 추가. 뭐 하도록 자신만의 스포츠를 어디로 가져가도록. 그쵸. 그것들과 함께. 여기에서 됨은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들. 예?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몸에 지니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혹은 뭐 머리에 지닌 해도 되죠. 그래서 몸과 머리에 지닌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를 잊지 말고 가져가라 이거죠. 야, 연습 끝났어 하면 나는 더 이상 다이빙 안 해. 이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끊임없이 훈련을 못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이미지 훈련이라도 할수 있잖아요. 자, encourage 이것도 명령문. 격려해라, 장려해라, 일반 동사 목적어 뭐? 투부정사, 선수들로 하여금, 여기는 이제 복수로 받으면 되죠, 복수로. 예, 선수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일지를 쓰도록. 일지를 쓰도록. 근데 모든 자기계발서 보면은, 적어라 라는 말이 나오죠. 자기가 꿈이 있으면 적어라. 정말 강력한 동기 요인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날 하루의 연습이 어땠는지, 좋았는지, 나빴는지, 다 적어라 이거죠. 이니치가 뜻이 뭐야? 이니치가. 그치. 그 일지 속에서, 컨디션 좋다면서요. 그들은 리플렉트온, 뭐 하더라? 쓰여, 돌아보더라. 쓰여, 반성하더라. 그쵸? 곰곰이 생각해보더라. 그들의 연습과 대회의 어떤 수행, 공연. 곰곰이 돌아보고, 그리고 셋, 뭐 하더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연습한 것처럼 어제 내가 세웠던 목표처럼 안 나왔을 경우 수정을 해야겠죠. 부족한 부분을. 그 end, 뭐 해라? 평가해라. 평가한다. 평가한다. 그들만의 단기적, 장기적 목표들을. 네? 그래서 혜진 누나 집 가서 영어 시간에 내가 했던 목표들을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해보세요. 네. 그리고 and so on, 기타 등등. 아, 이게 장소였던 거예요. 아까 길이라고 해석했는데 장소로 바꿀게요. 자,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훈련의 모든 측면들은 포함한다.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하나는 늘 언제나 목표 지향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거죠. 그래서 훈련장에서도 집에서도 늘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뭔가 반성해 봐야 되고. 자, 그리고 그들만의 목표를 세우는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위치는 목표 설정이죠. 그래서 목표는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운동 연습에만 제한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정신적인 측면, 평가적인 부분, 혹은 이제 새로운 어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도록 해라. 뭐 이런 의미겠죠. 네? 네? 네. 자, 그다음 3번. 자, 몇몇의 노래와 함께. 자, 그 몇몇 노래들로 with some songs 몇몇의 노래와 함께 dominant 우세한 감정적 기분과 특정한 리드미컬한 느낌의 전달.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뭐 소통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전달이라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가지고 여기에서는 뭐 수단으로 몇몇의 노래들로 이러한 어떤 노래를 갖고 우리는 우리의 이제 그 감정적인 분위기를 뭐 하더라? 전달을 하는데 근데 왜 이거를 복수로 받았지? 단수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이둘다 포함하는 건가 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내그 감정을 지배하는 어떤 분위기 그걸 전달한다든지 혹은 특정한 리드미컬한 어떤 느낌 그것의 전달은 as important, 뭐하다?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전달하는 건 중요하다 이거예요. as 뭐만큼이나
어떤 라일릭스에다 밑줄 그고 있어요. 가사죠, 가사. 그래서 가사의 전달만큼 리듬이나 혹은 어떤 그 정서, 그 노래를 듣다 보면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그걸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브루스, 블루가 원래 우울한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흑형들이 어디에 와서 미국에 와가지고 고된 노동을 이제 위로해 주는 노래였죠. 그래서 블루스 노래들은 바로 이러한 범주 안에 있다. 그래서 가사도 중요하지만 특히 블루스 노래에 있어서는 그 R&B 알아요? R&B? 이거는 뭐 리듬도 있으니까 뭐 R&B 하는 게더 좋지 않나? 그래서 그 B가 브루스고요. 이 R이 리듬이에요, 리듬. 그래서 뭐 그루브를 타고 막 부르는 노래들 있잖아요. 좀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로. 이러한 범주, 이 범주. 이 범주는 선순위, 후순위, 후순위. 그래서 가사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어떤 그 분위기, 전달까지도 이제 중요한 노래가 이제 브루스다 이거죠. Despite 다음에 명사 써야 되고. 그래서 장르와 전통에 의해서 implied, 암시되는 차이, 뭐 암시된 좀 말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블루스라는 장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언뜻 보여지는 뭐 차이 있잖아요, 차이. 장르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거는 블루스야, 이거는 컨트리 뮤직이야, 이건 댄스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장르를 통한 차이라든지 혹은 전통에 의한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브루스는요, 뭐 아까도 리듬 앤 브루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또 장르로 또 나눠줄 수 있나 봐요. 예? 그리고 또 전통이라는 거는 뭐 말이 전통이지 그냥 시간차라, 시간의 어떤 흐름, 시간의 어떤 세대 간의 격차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를 기준으로 나누든 장르로 나누든 여기에 의해서 암시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래서 예전 브루스 곡이랑 요즘 브루스 곡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래서 그 시간상의 뭐 차이 뭐 이렇게 보시면 암시된이라는 말을 뭐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브루스도 여러 가지 브루스가 있으니까 그런 장르에 의해서 뭐 의미되는 암시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뭐라고 말하는 것은 동사다움에 대한 뭐 아니구나 가져오구나 말하는 것은 안전하다. 뭐뭐라고. 뭐라고 말하는 게 안전해요? 이게 진주하고 이건 뭐뭐라고가 맞아요? 자, 성공적인 가사의 전달은 not always, 항상 뭐한 것만 아니다? 그쵸? 필수적인 건 아니다. 뭐를 위한? 성공적인 노래 공연을 위한. 그쵸? 공연을 위한. 그러니까 좀 약간 가사를 이렇게 막그 뭉개도 상관없다 이거죠. 에? 어제 학교에 가서 가져진 줄 알죠? 여기까지 됐죠? 됐다음에 뭐 주어 동사 쓰면 되잖아. 근데 동사다음에 대해 라고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말이 안 돼? 장르와 전통의 일련된 사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가사의 전달이라고 말하면 언제나 필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불구하고니까 대조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차이가 있으면, 그쵸? 차이가 있으면 이게 안전하다 이제 그 대비용법이거든요. 대조용법. 그래서 차이가 있으면 분명하게 뭔가 해석하면은 뭐그 해석해서 알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볼게요. 장르나 어떤 전통을 기준으로 뭐 내포되어 있는, 뭐 암시되어 있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그래서 성공적인 이 텍스트가 가사죠. 가사의 전달만으로는 가사의 전달만이 성공적인 노래 공연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안전하다. 또 뭐가 이 가사 전달이 만으로도 뭐하지도 않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안전하다. 근데 왜 갑자기 왜 안전이라는 말이 나왔냐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Despite이 이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죠. 여기가 플러스면은 이제 although와 비슷한 거니까 심표다 여기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나야 되잖아요. 그럼 안전한의 원래 안전한의 대비용법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 나야 되잖아요. 그럼 안전한이 플러스가 나오면 여기는 뭐가 나야 돼? 그치? 약간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이거요? 아무튼 뭐 그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볼 필요는 없고요. 대조용법으로 봐라 이거예요. 대조라서 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서는 차이점이니까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여기에서 말하는 게 주제가 브루스잖아요. 브루스 소재가. 그럼 소재는 각기 전통마다 다르고 장르마다 또 다르긴 한다. 그러면 차이점의 대조용법을 찾으면 돼요. 차이의 반대가 뭐냐 이거예요. 공통점이죠. 오케이? 그럼 공통점인데 왜 세이프 세이가 말했냐? 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브루스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브루스는 그 차이가 있어서 나눠야 분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통합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만 해주면 통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그래서 브루스의 여기에서는 브루스를 어떻게 쓰죠? 아, 블루스. 아, 이렇게 쓰나? 아무튼 여러분, 블루스의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은 이 정도로 얘기하면 안전하다는 얘기야. 공통점을 이와 같이 말하면 좀 안전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성공적인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공통점,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니다죠. 이해가요? 근데 여기에서 not always니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 필요 조건으로 이건 50%만 해당되고요. 충분 조건은 아예 어림도 없다 이거죠. 이런 얘기예요. 네. 좀 말이 어려운데 좀만 더 읽어볼게요. 뭐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다. 자, 심지어 장르 속에서도 얘가? 얘가 뭐예요? 그 장르 속에서 예상된다. 가사가 뭐 하기를? 이승 가져오고 진주어로 뭐뭐라는 것이 기대된다죠? 그래서 가사가 뭐 해야 된다? 이해 가능해야 한다 이거죠? 그럼 랩을 하는데 랩을 하는데 가사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랩을 하면 어느 정도 가사 전달이 이해 가능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대되는 장르에서조차도 아, 근데 여기에서는 뭐 나왔어? 오페라와 가곡 같은, 네? 그래서 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더 많다 이거죠. 그래서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게 블루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노래에 있어서, 아 전체적으로 노래에 있어서 그 뭐 블루스도 있고 랩도 있고 오페라도 있지만 그 차이점도 있지만 노래에 있어서는 그냥 가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공통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노래에서는 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느낌이니까. 그쵸? 그래서 써요. More going on에다 밑줄쳐놓고요. 그 이상의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이죠. 그 이상의 것. 써요. 뭐가 그 이상의 것. 결국은 뭐예요? 위에 나왔던 분위기. 예? 또 뭐 있었지? 맨 위에 이게 주제잖아. 이게 그 여기 분위기잖아요. 두 번째는 뭐야? 리듬적인 필링. 그쵸? 리듬감. 네? 그냥 리듬만으로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블루스 말고도 모든 장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쵸? 여기는 모든 장르에는 뭐가 있지만, 차이점이 있지만, 네? 공통점은 뭐다? 그 가사 전담만으로도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이거죠. 필요 조건은 50% 정도는 되지만, 절대 충분 조건은 절대 아니다 이거죠. 이해가요? 이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안 소프라노네 항상 크리티사이즈드 되는 해진 당한 받는 비난 받았다 이거죠. 딕션 우리 유튜브 보면 딕션이 좋다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흐트러진 발음 때문에 왜냐하면 그녀는 몇몇의 뭐를 버울에다 붙였고요. 버울이 뭐예요? 모음이죠. 모음을 체인지드 뭐 해버렸다? 바꿔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아 발음을 뭐로 바꿔요? 뭐 으 발음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ever so slightly. 정말로, 어떻게? 사소하게? 예? 사소하게 바꿔버렸다. 자, 그러나, 이러한 쇼커밍. 단점이죠, 단점. 쇼커밍 단점입니다.
이 단점, 즉 위에서 모음을 바꿔버린 거. 예? 단점은 did not bar, bar에 답이 있었고, bar가 이제 prevent, 막다 이런 뜻이에요. 막지 못했다. from ing, 뭐뭐 하지 못하게. 자, 그래서 그녀가 여겨지지 못하도록 막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가 뭐로 여겨져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오페라 가수 중에 한 명으로서 여겨지고, 뭐 여겨진단 말좀 이상하면 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인정받지 못하도록 막지 못했다. 아무리 발음을 뭉개더라도 이 여자는 최고였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노래에 있어서 뭐가 발음은 가사 전단은 그렇게 뭐가 될수 없다. 충분 조건이 될 수도 없고, 예? 100%를 채울 수 없는 거고, 또한 50%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not always 나오면 이거 50%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0%만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잠깐만, 여기 장르가 그 브루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브루스가 포함된다고 하겠지만 브루스가 대표적인 거고, 모든 노래에 있어서 가사 전달은 분위기만큼의 중요도만 가질 뿐이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마지막 문제. 아, 여기 정리할까요? 자, 우세한 감성적 분위기와 특정한 리듬감은 전달은 뭐보다 정확한 딕션보다도 더 중요하다. 아, 여기에선 더 중요하다군요. 더 중요하다. 오케이? 뭉개도 된다. 아까 50%를 안 된다라고 보세요, 그냥. 예? 그래서 가사는 한 70%, 아니 40%, 그다음 느낌이 60%,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영국의 기반의 애니메이터인데, 후는 그 사람은 파운디드가 뜻이 뭐예요? 그 애니메이션 제작자는 뭐 했다? 그쵸, 설립했다. 뭐 여기 배첼러 스튜디오를 뭐이 사람 이름을 따서 할라스 이렇게 같이 졌나 봐요. 이 사람 이름도 땄네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장녀였다.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디스파이 대중법이랬죠. 여기 어려움 나왔으니까 뒤에는 플러스 나와야겠죠. 여기 원, 그쵸. 그래서 몇몇의 유년 시절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콜라십이 뭐예요? 장학금을 받았다, attending, 뭐 하면서, 다니면서, 예? 예, 그쵸? 참석하면서. 그래서 와트포드의 미술대를 다니면서, 네?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았다. 자, 그녀의 연구는, 아, 그 학업은, 아, 학업이죠, 학업. 성공적이었다. 근데 버 다음에 대중권 나야죠? 예, 그러나 due to 버 때문에 돈의 부족 때문에 그녀는 할수 있었다 없었다? 그쵸, 없었다. 계속할 수 없었다. 대신에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자, 그녀는 일했다. 왜? 잘 일했다. 애니메이션 작업실에서 3년간 뭐할 때까지 안타깝네요. 문 닫을 때까지 잘했다. after which가 뭐죠? 그쵸, 문 닫고 난 뒤에죠? 예, 그래서 after which는 앞단을 받아서 문 닫은 후에 그녀는 파운드 찾았다 일거리를 인쇄 회사에서 포스터 디자이너로서 자 그녀는 유지했다 남아 있었다죠 남아 있었다 포스터 회사에서 6개월 동안 그리고 뭐 매트를 만났다 이거죠 연인을 만난 것 같네요 공동 설립자를 했죠 자 짧은 얘네 현지 이 남자의 그 고향과 같은 헝가리를 여행 갔다 온뒤 그쵸 그들은 되돌아왔다, 브리테인, 영국으로. Where? Where가 뜻이 뭐죠? 그, 영국에서. 그들은 설립했다, 이 스튜디오를, 그리고 나중에 결혼했다. 1950년대에 스튜디오는 시작했다, 작업을. 동물농장에 대한 작업. 그래서 여기에선 제목이 동물농장이에요. 예? 예, 동물농장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봐요. 그 애니메이션은 one of its best known films. films가 뭐야? 영화죠? 그래서 그 회사에 가장 알려진, 잘 알려진 영화들 중에 하나였고, 뭐뿐만 아니라, 최초의, 피처 발표잖아요. 피처가 이제 장편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장편 길이의 애니메이션인 동시에, 뭐뿐만 아니라,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예, 끝났네요.